자, 이 섹션에는 크게 오슐레이터 섹션, 필터 섹션, 엔벨로프 그리고 앰프 섹션이 있고요. 이펙터 섹션이 존재합니다. 자, 여기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또 설정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오슐레이터 섹션에 있는 타입, 노브를 움직여 주시면 다양한 오슐레이터 타입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. 밑에 있는 밸류 버튼을 통해 이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 버튼 눌러주시면 톤 에딧 존에 이 오슐레이터 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역시 터치로 가능하고요. 세부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서 필터 섹션 설명드릴 건데요. 필터 섹션에는 컷 오프, 그리고 레조넌스 노브, 역시나 파란 버튼, 또 필터 타입을 고를 수 있는데요. 컷 오프 기능이 이렇게 손쉽게 나와 있어서 편하게 컷 오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레조넌스 노브 역시 이렇게 손쉽게 레조넌스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이 파란 버튼을 통해서 톤 에딧 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는데요. 자, 여기에 있는 이 필터 타입을 보시면 이렇게 10가지의 필터가 존재하는데요. 이 필터 타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고요. 또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바로바로 변형이 가능합니다. 다음으로 엔벨로프 앰프 섹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. 자, 여기는 크게 세 가지 피치 엔벨로프, 필터 엔벨로프, 앰프 엔벨로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. 어택, 디케이, 서스테인, 릴리즈 이렇게 화면에 바로 나와 있어서 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. 밑에는 앰프 레벨 달려 있고요. 자, 피치 엔벨로프의 시간적 변화를 설정하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조정해 주시면 각각의 할당된 기능들이 변형되게 됩니다. 다음으로 필터 엔벨롭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컷오프의 주파수의 시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앰프 엔벨롭 눌러주신 후 각각 눌러주시면 볼륨이 이렇게 각자 변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앰프 레벨을 통해서 이렇게 레벨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역시나 이렇게 공통적인 버튼 들어가 있고요. 톤 에딧 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나와 있는 노브를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지만 그냥 스크린에 위치한 이 그래프를 움직여서 바로바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펙터 섹션 설명드릴 건데요. 자, 이펙터 섹션에 있는 타입을 돌려주시면 다양한 이펙터들이 여기 내장되어 있는데요. 원하시는 이펙터 설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데프 노브를 통해서도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. 아까 설정한 이펙터 타입에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네, 자연적으로 화면이 사라지고요. 역시나 파란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이 에딧 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보다 쉽게 스크린을 확인할 수 있어요.